자, 이번 종목은 농심입니다. 농심이 50만 원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지금 누적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빠지는 이유는 딱한 가지죠. 잠재자산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1차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 동종목은요,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인데, 자, 마지노선이 지금 23만, 약입니다, 약. 약 23만 5,700원이네요. 5,700원이 마지노선인데, 23만 5,700원이면 뭐, 최근에, 지난주 전 저점 이하로 지금 빠지는 구간인데요. 거기가 중대 지표 구간이다라고 제가 그 부분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은요, 현재 지금까지 2년 넘게 홀딩하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고요. 제 추천주이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이다. 저도 여태까지 홀딩하고 있고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평가, 잠재자산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만 선별을 해서 매수하시고 꾸준하게 모아 나가시면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주식이다. 자, 농심이 5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그 구간은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니죠. 왜 매수 구간이 아닌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두고 지금이 고평가 구간인가 아니면 투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가 이런 걸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주가가 아주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뭐 농심은 뭐 굳이 뭐 재무구조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요. 자,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 구간만 현재가가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23만 5,700원이 깨지면 하방 압력이 더 누적적으로 올수 있고요. 거기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으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 자, 그런데 쉽게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쉽게 다시 이전의 수익률처럼 주가가 돌지는 어렵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잠재자산이 원인입니다.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건 잠재자산을 보면 결정이 난다. 동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그 금액대를 잘 보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농심을 50만 원씩이나 주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뭐 농심이라는 회사가 식품 만드는 회사인데 뭔큰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업종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식품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 뭐 갑자기 부가가치가 늘어서 수익률이 막 따따블로 늘어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굴뚝산업이기 때문에 50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그거는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니다. 자, 그래서 1차 꼭지 목표가를 치고 주가가 끝없이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원인입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